수지 측 스튜디오 측에 직접 사과하고자 연락, 법률 대리인 의견 따를 것. 가수 겸 배우 수지가 한 스튜디오의 상호가 명시된 청와대 국민청원을 한 이후 불거진 논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수지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5월 21일 오후 뉴스엔에 수지가 직접 사과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의사를 19일 스튜디오 쪽에 전했으나 해당 스튜디오 측이 직접 사과 받는 것 대신 변호사와 연락해달라는 뜻을 전해 먼저 SNS 글로 수지가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스튜디오 측의 글은 접했고, 향후 진행사항은 저희도 법률 대리인의 자문을 구하고 의견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수지는 최근 불법 누드 촬영 피해자인 유명 유튜버 양예원의 피해 고백 이후 가해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참해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사건과 무관한 스튜디오가 가해자로 지목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수지는 19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제가 얼마 전 동의 표시를 한 청와대 청원 글 속 스튜디오의 상호와 주인이 변경돼 이번 사건과 무관한 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글에 제가 동의 표시를 함으로써 피해가 더 커진 것 같아 해당 스튜디오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분명 저의 불찰입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스튜디오가 이번 일과 무관하다는 걸 알려야 할 것 같아 이 글을 올립니다. 그래도 이 일과는 별개로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분들의 마음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이에 해당 스튜디오 측은 21일 공식 카페를 통해 저희 스튜디오 상호가 노출된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수지 씨는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했습니다. 수지 씨가 동참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청원 동의자 수는 1만 명에서 급속도로 늘어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고 이틀 뒤에는 17만 명을 넘었습니다며 수지 씨는 저희 같은 일반인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SNS 게시글 하나에도 수십만 명이 클릭하는 수지 씨는 분명 본인의 영향력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 스튜디오 위치와 상호를 그대로 노출하며 불법을 저질렀다고 낙인하고 있는 청원에 동의하고 나아가 그 사실을 본인의 SNS에 인증하려고 했다면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파악해보고 행동했어야 마땅한 거 아닐까 생각해봅니다고 밝혔다. 이어 수지 씨가 저희에 대한 사과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에 이 일이 없던 일로 되는 것일까요? 수지 씨 탓만은 아니겠지만 저희 스튜디오가 이 일로 입은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할까요? 부디 이 사건이 유명인의 섣부른 영향력 행사가 얼마나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며 해당 국민청원 게시자는 물론 신상 유포자들, 댓글 테러범들, 명예훼손성 청원글을 오랜 시간 방치한 청와대 그리고 수지 씨의 책임은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거쳐 민영사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고 덧붙였다.